코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요. 실의 특성상 일반 코를 잡아서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러플러플한 조직이기 때문에 코를 잡으실 때는요. 이렇게 레이스 모양 같이 생긴 이 그물 같은 거를 한 코씩 이렇게 잡아서 3-4cm 간격으로, 우리는 16코로 시작을 했지만 한 10코만 잡아서 제가 겉뜨기로 떠볼게요. 이렇게 3-4cm 간격으로 이 조직을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원하는 코스만큼 잡아서 이렇게 코를 잡아주신 다음에 돌려서 겉뜨기로만 뜨시는데요. 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이 사이사이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겉뜨기 뜰 때 이 조직을 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코씩 겉뜨기로만 계속 떠나가시면 되는데요. 이 간격은 본인이 센치를 조절하셔서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시면, 이렇게 해서 계속 쭉쭉쭉 앞뒤 똑같이 뜨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모양 같이 레이스 모양으로 이렇게 조직이 완성돼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